것입니다. 이은식 복싱 소속이고요. 지금 보는 선수는 이민지 선수예요. 네. 네. 프로복싱 빅 라이벌전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 경기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이민지 그리고 이현서 두 선수의 대결. 네, 이현서 선수도 뭐 데뷔전이지만 만만치 않아요. 네. 물러서지 않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투. 쉴 새 없이 주먹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 네. 선수가 근접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두 선수가 모두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상대 타겟을 향해서 무조건 주먹을 내밀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 둘, 셋까지 이어지는 공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발로 끝나게 되면 아마도 커버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뚫지는 못하고요. 이거 원투가 안 맞았을 때 한 번 더 들어가는 연타 공격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현수 선수에서는 그 호흡에 그 피가 흐르고 있죠. 있죠? 네. 아무래도 호흡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을 거고요. 자, 라이트, 랩트! 자, 이현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이번에는 이민지가 손에 몰렸는데요. 자, 랩트, 라이트! 다시 한 번! 자, 오히려! 네, 이현수 선수 파이팅 좋아요, 지금. 네. 하지만 이민지도 그냥 당하고 있진 않아요. 네. 네. 뒤로 물러서면서 주먹을 내기 때문에 또 이현서 선수가 또 확실하게 그 공격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현서 선수가 지금 그 공격을 발동한 걸고는 있지만 네. 아직 이어타는 날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라운드 경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레프트 훅 네, 정확히 들어갔죠. 네, 다시 한 번. 네. 2라운드 경기 잘하고 있다. 네.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했을 거고요. 네. 이현서 선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1라운드에 조금 그 불리한 경기를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성을 띄워라. 대신에 많이 그 상체를 많이 흔들어 주면서 공격을 하라는 주문을 받았을 거예요. 3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민지 선수 왼손 쪽이 아주 좋아요. 얼굴이 이민지 선수는 많이 깨끗한 편이고요. 네. 네. 오히려 아, 근데 들어가다가 또다시 주문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현서 선수. 그렇습니다. 선수 쪽 피부를 보게 되면 네. 큰 펀치를 허용해도 전혀 그 표시가 안 나는 그런 피부가 있는가 하면 네. 그 작은 잽을 그, 맞아도 얼굴이 크게 되는 그런 그 체질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서 선수는 지금 조금 맞게 되면 좀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그 피부를 가지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외관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해 보이죠. 3분이 아닌 2분 경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과연 이 4라운드까지 경기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그렇죠. 네. 아무래도 3분보다는 2라운드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그 물론 자기가 라운드별로 어떤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각본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막상 상대를 접하게 되면 그런 게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주목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이현서 선수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고 네. 앞에 보이는 선수가 이민지 선수였어요. 원투 선수 랩트 계속해서 두 선수가 네. 뭐 물러남이 없어요. 네. 피하면서 터키모션. 아, 네, 라이트도 좋았죠. 네. 이현서 선수. 자, 이민지 선수도 조금 방심했다가 주먹을 몇 개 허용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민지 선수는 그 이현서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정확히 벌고 피하고 네. 있기 때문에요. 라이트. 빙고자 지금 잘 때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자, 레프트. 아, 많이 좋아졌어요, 이민지 그렇죠. 선수. 그렇죠. 네. 네. 마지막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이현수 선수는 작년 12월 달에 네. 파이널 테스트를 합격한 이후에 네. 지금 그 6개월 만에 데뷔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데뷔전은 어떤 그 큰 타이틀을 걸려놓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이제 연습 과정이 많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 그렇지만 이현수 선수는 지금 정확한 면에서는 펀치 적중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네. 굉장히 그 파이팅이 좋은 선수예요. 반대로 이민지 선수가 지금 로프를 기대고 다시 링 중앙에서 네.
커피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잠시 수습시켰죠. 네. 있죠? 네. 지금 커피 나는 상태에서 코를 힘줘서 풀어주면 안 돼요. 눈이 붓거든요. 네. 그 때문에 항상 그 선수 그 뒤에 그 혈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네. 뒷목 쪽에. 마지막 4라운드 1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선수는 마지막까지 네. 주먹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또 이현서 선수도 결코 그렇죠. 네. 팬 여러분, 양 선수에게 심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관중들도 네. 많은 유명한 챔피언이죠. 챔피언의 네. 모습도 보이네요. 네. 이번 해운대 해수욕장 앞으로 제대로만 만들어 나간다면 좋은 이벤트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충분히 네. 될 수 있는. 시간이 네.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링 네네.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거든요. 네. 자, 이현서 선수 입장에서는 대회전 치고는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 이민지 선수. 네. 네. 마지막 4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도 좋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두 선수의 모습. 이현서 선수가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그렇죠. 네, 자 버팅 조심해야 되겠죠. 아 이번에 레프트 또... 앞면 다시 한 번 더. 자 원투 스트레이트.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4분 4라운드 네. 모두 끝났습니다. 양 선수 네. 아주 오늘 경기 좋았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현서 선수도 충분히 그 아주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지만은 네. 이민지라는 그 데뷔전 상대를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서 결과가 판정이 안 좋게 난다면은 굉장히 그 아쉬움을 남을 거예요. 네. 네. 이민지 선수의 어떤 그 테크닉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이번에도 얼굴을 허용하면서도 결코 물러남이 없이 계속해서 네. 상대를 아주 이민지 선수는 뭐 잽을 그 내지만 네. 굉장히 그 무게가 실린 그런 주먹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자, 2분 4라운드 경기 이번 경기 3대 0 심판 전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3대 0 나왔죠. 93차고 네. 39대 37. 39대 37. 무심 찬인초이 40대 37. 40대. 무심 김병모 39대 37. 네. 자, 이렇게 해서 초코로 이민지. 초코로 이민지 선수가 네. 판정승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